예전에는 혼기가 꽉 찼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시선이 많이 바뀐 상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요즘 5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50대 여자 배우들을 알아보자. 1970년생인 김혜수는 중학생 때인 1985년 CF 모델로 데뷔했고 1년 후 영화 깜보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데뷔했을 때부터 예쁜 얼굴과 뛰어난 몸매로 주목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3대 영화상에서 주연상을 5회 수상했을 정도로 충무로를 대표하는 여자 배우다. 여기에 지상파 3사 연기대상을 3회 수상하는 등 30년 넘게 탑스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능감도 좋아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진행 능력도 좋다. 2010년에는 영화 타짜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유해진과 공개 열애를 하며 결혼설까지 나돌았지만 이후 결별했다. 50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해서 결혼에 대한 질문도 자주 받는데 이에 대해 김혜수는 독신주의자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환성도 두려움도 없다며 결혼은 정말 하고 싶을 때 할 생각이지만 아직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결혼에 대해서 언급했다. 1969년생인 엄정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MBC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당시 엄정화의 미모와 노래 실력을 눈여겨보던 연예계 마이다스 손 배병수의 눈에 띄어 연예인이 됐다. 1992년 영화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로 데뷔했으며 첫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의 가야 한다의 주제곡인 눈동자를 불러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한국의 마돈나로 불리며 한시대를 대표했던 가수가 됐고 배우로도 크게 성공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다.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서 결혼에 대한 질문도 짜증날 정도로 자주 받는데 이에 대해서 엄정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금까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 지금의 자신이 좋다며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선택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1973년생인 김서영은 20살이 되던 해인 1992년 미스 강원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 이후 KBS 16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연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드라마를 포함해서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3년 영화 맛색사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여 대중들에게 얼굴을 많이 알렸다. 그러나 노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하지만 2008년 막장 드라마 김순옥 작가의 아내의 유혹에서 악역 연기를 완벽하게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다. 이후 여러 작품에서 주조연급 배역으로 활약했고 2018년에 방영됐던 스카이캐슬이 대박을 치면서 주연급 배우로 성장하며 40대 중반 이후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이제 50을 넘긴 김서영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결혼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1971년생인 박소연은 어릴 때 발레를 시작해 선화예 중고를 거쳐 이화여대에서 발레를 전공했다. 발레를 하면서 국내외 콩쿠르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국내 최상위급 발레단인 유니버셜 발레단에도 입단했을 정도로 한국 발레계의 엄청난 기대주였으나 1992년 큰 부상을 당해 한순간에 발레를 포기했다고 한다. 이후 알바삼아 리포터로 방송활동을 시작했는데 연예 관계자의 눈에 띄어 1993년 캠퍼스 드라마 내일은 사랑에 출연하게 됐다. 내일은 사랑에서 이병헌의 여자친구로 출연하며 청순한 외모로 당시 10대 남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이후에는 연기자보다는 MC와 DJ로 활동하면서 30년 가까이 변함없는 외모와 진행 능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예능에 출연하면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박소연은 자신을 비혼주의자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도 변치 않는 목표가 결혼이라며 비혼주의자가 아니고 꾸준히 결혼의 꿈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1966년생인 도지원은 중학교 때 발레를 시작했으며 선화예고와 한양대를 거쳐 국립발레단에서 1년 반 정도 활동한 이색 경력이 있다. 이후 1400:1의 경쟁률을 뚫고 화장품 광고 모델로 선발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서울특배기를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크게 알렸다. 이후 다수의 작품에서 주조연급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특히 사극인 여인천하에서 표독스러운 배역을 아주 찰지게 연기해 제2의 전성기를 보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60을 앞두고 있지만 꾸준한 자기관리로 동안 미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현재 연예계에서 결혼을 안 한 대표적인 여배우로 자주 언급되는 도지원은 평소 집순이로 쉬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만 있는다고 한다.
1972년생인 장서희는 초등학생 때 참가한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1위로 선정되며 시의 부모들과 연기활동을 시작했다. 성인이 된 후 MBC 19기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활동을 시작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예쁜 외모로 시선을 끌었지만 큰 배역을 맡지 못하다 보니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 2002년 막장대가 인성한 작가의 인어아가씨의 주연으로 출연해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드라마가 초대박이 났다. 인어아가씨를 통해서 MBC 연기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성기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중국 진출 등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슬럼프를 겪었지만 아내의 유혹이 대박을 치면서 그의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일 드라마에 주로 출연하며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장서희도 결혼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은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1973년생인 조미령은 1995년 MBC 2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데뷔 초에는 주로 단역이나 조연으로 출연했는데 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서 훈수 악역으로 출연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많이 알렸다. 이후 개성만점 감초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일일 드라마에 자주 출연하는데 여전히 육감적인 몸매와 동안 외모로 중년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011년에는 MBC 공채 동기인 배우 이종수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얼마 후 결별했다. 최근 결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결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며 오히려 결혼을 목표로 연애하면 힘들다고 언급한 바 있다. 1973년생으로 서울예전을 졸업한 예지원은 1991년 연극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주로 연극 무대 위주로 활동을 하다 1996년 영화봉에서 주연으로 출연해 섹시한 얼굴과 풍만한 몸매로 남성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후 출연한 영화 생활이 발견해서 리얼한 연기를 보여줘 이름을 많이 알렸다. 특히 김상경과의 뜨거운 장면에서 아내다 해도 된다는 예지원의 명대사는 아직도 생생히 우리들 머릿속에 남아있다. 이후 출연한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가 나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주조연급 배우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50을 넘기면서 이지원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이지원은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결혼에 더 신중해졌다고 한다. 결혼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졌다고 한다.